저는 육사 22기 졸업생으로서 3년 후배인 25기 졸업생 남재준 장군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와 남총장은 원주에 있었던 제1야전군 사령부에서 처음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왔습니다. 제1야전군 사령부에서 처음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을 썼는데 오늘 이처럼 출판 기념회가 있으니까 꼭 축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그렇고 말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사양을 했더니 그래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조국에 충성해야 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남장군의 말입니다. 남장군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남장군의 글을 읽으면은 문장이 참 섬세하고 무슨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은 남장군은 부서져도 부서지지 않는 파도와 같은 사람 또 엄동설안에도 유유히 서 있는 대나무 같은 사람 또한 뚝심이 있고 강직한 성품의 군인입니다. 또한 그 강인함의 반대편에서 남장군을 바라보면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고 그래서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늘 자식같이 사병을 걱정하면서 또한 젊은이들의 꿈을 사랑했습니다. 한때 육사 생도들은 내가 부러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는 생도들이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생도들은 얼마든지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될 수 있는 꿈이 있는 생도 신분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장군은 2003년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사병들을 위하여 병영생활 행동 강령을 시행하여 육군 내 가혹행위를 청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재준 장군은 부대 일을 하느라 결혼식 당일 8시에 휴가를 얻어서 12시에 본인의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40년간 정기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군인 휴양소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장군은 골프를 치는 대신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해왔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 도서를 즐겨 보아왔고 발전적인 변화를 위하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최근 3년간 300여 권의 훌쩍 넘는 책을 읽는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역 후에는 원광대학교, 충남대학교, 서경대학교, 국방대학원 등에서 10년간
젊은이들의 가슴에 뜨겁게 불을 지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재준 장군이 자서전을 통해서 남장군이 마음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들의 면모를 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군에게는 어리석을 만큼 정직하지만은 적군에게는 정확한 계산과 용기로 창의적으로 성웅 이순신 장군을 보아왔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부를 외친 안중근 의사를 보아왔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쏘아라 라고 외치며 다구동 전투에 앞장서서 승리하였고 그 기지와 용기로 328 고지를 되찾았던 백승엽 장군을 보아왔습니다. 독일군 1명이 사망하면 프랑스인 3명을 사살하라는 부당한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는 롬멜 장군도 보아왔습니다. 모든 전투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미리 예상하고 정리해둔 나폴레옹 장군도 보아왔습니다. 조국 의무 명예를 외치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김에 남장군의 따뜻하고 지적인 가풍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자식을 위하여 어미가 자신을 버리듯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식을 위하여 어미가 자신을 버리듯 자식을 위하여 어미가 자신을 버리듯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남장군의 어머니는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들을 다섯 번 살려내셨고 때로는 헌신적이고 엄한 교훈을 심어주셨습니다. 남장군이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자주 듣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난중일기로 항상 남장군의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장군이 존경하는 인물 목록에 늘 빠지지 않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교육자이신 남장군의 아버지께서는 남장군이 진급할 때마다 더 진급하려 애쓰지 말아라. 또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라. 국록을 먹고도 나라의 큰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회고록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분지족, 즉 분수를 지켜서 주어진 곳에 만족하라는 가훈을 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기에 많은 분들께서 청백리로 불리워지셨던 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남장군이 전역을 한 후에는 그동안 아들에 관한 기사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묵묵히 아들을 응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신 일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남장군의 누이 역시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고 걱정하셨으며 연세가 여든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회고록에 항상 사랑하는 누나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읽어보면 제가 소년으로 돌아가듯 제 마음도 따뜻해지곤 합니다. 남장군의 형님 또한 남장군이 육사에 입대하기도 전에 제식 동작과 군가를 알려주셨고 비 온 뒤 태양이 더 찬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남장군이 힘들 때 응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도 있습니다만은 가족 모두가 남다른 가족애로 서로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으로 걱정하는 참으로 훌륭한 가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장군은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남장군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남장군의 아내 역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 만난 후에 월남 파병길에 배웅을 나왔고 부모님을 뵙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나란 일로 바쁜 남편 덕분에 결혼식, 신혼여행, 육아 문제도 남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남편을 믿고 군인의 길을 계속 가도록 응원해 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자서전에서 남장군은 계속 아내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운 부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남장군이야말로 군의 표상으로서 한번 꺾이면 일어나고 또 한번 꺾이면 일어나는 불굴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남재준 장군이 80세의 나이에 등산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남 장군은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히 챙기면서 열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라면서 이 소망을 담아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남재준 장군이 군인으로서의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자서전을 출판한다며 꼭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말이 부탁이지 남장군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장군은 육사생도 1학년 때부터 만나 지금까지 60여 년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오면서 많은 대화와 우정을 나누어 온 전우이자 평생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장군과 같이 평소 책을 가까이 하거나 말과 글에 익숙하지도 않은 오로지 야전에서 몸으로 뛴 늙은 군인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투박하지만 진실의 몇 마디 말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군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재들이었으며 그들의 자신에 넘친 촌철살인의 언행은 때로는 많은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케사르나 나폴레옹, 메가다 장군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는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고뇌에 찬 결단 그리고 과감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위대한 군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들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적 노력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남장군이 6.25 전쟁에 참석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도 남을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장군은 불의와 타협을 모르는 정직한 성품과 전술, 전략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군 재임 시절 그는 동기생은 물론 어느 누구의 인사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으며 퇴근 후에는 운전병을 돌려보내고 필요할 때는 자신이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는 등 철저한 공사 구분과 오로지 군대만이 그의 관심과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능력이 결국 빛을 발해 참모총장과 정부의 고위직에 발탁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청렴 결백하고
올곧은 성격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장군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관생도 또는 천연기념물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후배들은 내가 따르고 싶은 군인으로서 최고 수준의 모범과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존경을 하면서도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군인이라며 존경과 감탄의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남장군이 초고를 완성한 후에 내용을 저에게 보내 한번 보고 의견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처음부터 끝까지 종독을 했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평소 남장군과 대화 시 귀가 아프게 들은 이야기들로 회고록을 위해 정리한 글이 아니라 각종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신념으로 오로지 국가와 군을 위해 온 열정을 바친 남장군이 걸어온 길의 기록이기에 한 줄도 고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남장군이 쓴 이 책은 군인의 길을 통해 얻은 군사 지식과 군인 정신이 최고의 정수를 담고 있기에 읽는 이들에게 특히 참군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후배 장교들에게는 귀중한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독자들에게는 군인과 군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청장, 이제 머지않아 우리 노병에게는 메가대의 말처럼 죽지 않고 사라져야 할 시간, 노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따라 비록 우리의 몸은 세잔해지더라도 그대가 보여준 투철한 군인 정신과 헌신적인 참군인의 모습은 영원히 살아 후배 군인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귀한 자리에서 제게 우정과 축하의 말을 전할 기회를 준 배려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손자들과 남은 여생 건강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저는 전역해서 고향 이천에 바로 내려가서 이천 쌀과 햇살의 복숭아 농사를 짓다가 열심히 지어도 이거 팔 데가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이 농업법인을 직원 3명 데리고 이제 차려서 본격적으로 농사와 쌀을 판매를 시작해서 이제 벌써 전역한 지 7년 됐고 법인 차린 지 4년 차인데 작년에 2천 쌀 팔아서 매출 16억, 올해는 25억 정도 될 텐데 제가 그 농사짓는 것은 고래실론이라고 좋은 논에서 좋은 종자로 좋은 영양제를 해서 하는 쌀이기 때문에 저희 그 쌀의 큰 단점은 저희 쌀을 한번 드신 분들은 절대 다른 쌀은 못 드신다는 거. 예, 열심히 농사짓고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군생활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그리고 이 노후에 직간접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면서 건강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모델 그런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자 시작했는데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총장님과 인연은 총장님께서 수도방이 장군이 되셔서 수도방이 사령부 참모장으로 오셨을 때 그 예하부대 33경비단 작전과장을 할 때 뵀었고 이제 잠시 계시다가 사단장 나가셨는데 본격적으로 육군본부 진급 총괄 장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참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고 떠날 때
그 노무현 정부 바로 이제 거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 오셔서 육군 개혁을 이제 끌어 가시는 그런 총장님을 뵈면서 사실 진급이라는 게 총장님의 굉장히 큰 부담이자 뭐 다른 분들은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그 의무인데 그걸 이제 보필하는 진급 총괄 단계로서 뵀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자유경쟁 진급 제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 육사를 나오면 대위에서 소령되면 때가 되면 다 그냥 진급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뭐 이렇게 큰 벌만 안 받으면 다 진급되는데 그때 총장 오셔서 처음 시도한 게 육사 출신도 삼사 출신도 학군 출신도 그런 모든 걸 코드를 없애고 동등한 선에서 진급 심사를 한다 그걸 시도했는데 2003년도 심사를 해보니까 그때 육사 49기 항공병과의 육사 출신이 7명 있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다 진급됐거나 아주 이례적으로 한 명이 떨어졌을 텐데 4명이 안 되고 3명만 진급이 된 겁니다. 그 결과를 그 보고받으시고 장관 총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육사 교육이 잘못된 것이냐 진급심사가 잘못된 것이냐 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내가 결재하지 못하겠다 하고서 아주 녹이 띈 그 음성으로 결재를 달려셔서 저기 계신 이병택 장군님께서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심사장에 내려오셔서 심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총괄장기로서 아니다. 그 다시 한번 총장님께 보고드려 달라.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의 시련인데 항공병과 특성이 육사, 학군, 삼사, 학사 다 우수한 자원들이 모여있는데 육사 출신들은 나는 진급되겠지 하고 해서 어떤 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정관리, 자력관리가 안 된 게 진급심사에 반영된 것이지 진급심사가 잘못된 거나 이 육사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장님께 보고드려 달라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그 육사 출신들이 7명 중에서 4명이 진급 안 되고 3명만 됐다는 게 사실 총장님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제가 다시 올라가서 딱 했었는데 총장님께서는 두 말도 않고 그렇다면 우선 결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낌이 남대현 총장님이 그때 장교단 정신혁명하면서 엄청난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육군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가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그때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20년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급총괄 단계를 하고 저기 앉아계신 차동명 후배에게 자리를 맡기고 야전에 나가서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장군 진급 비리 사건이라 그래서 남대준 총장께서 장군 진급 심사에 비리를 저질렀다 해서 윤광훈 국방장관이 결재해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해서 진급과 인원들을 구속해가고 모든 심사 자료를 다 국방부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의원직 면직당한 최강욱 소령 당시 법무 소령이었었는데 필두를 해서 총장님을 이제 편하게 표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진 건데 왜 됐느냐 청와대에서 5명 장군 진급을 시키라 했었는데 총장님께서 쭉 검토를 시켜서 자력이 안 되는 자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둔발도 않고 이 총장님께서 위에 보고해 장군 진급 안 된다고 보고해 이렇게 했는데 당시 노무현 노사모 그런 기여했던 인원들이 당연히 자기들은 이제 공을 세워서 진급 결제했었는데 총장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부글부글 끌어서 결국은 그 인원들은 진급 안 되고 이제 총장님께서 올라가셔서 노무현 대통령 서명은 받아서 진행됐지만 그 밑에 있던 비서실장
그 문재인 비서실장을 포함해서는 아마 상당 부분 이 그 감히 뭐 이렇게 하면서 불불 끌어서 육군본부를 덮치고 압수수색하면은 남대준 총장의 비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 시도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했지만 여러분들 그 총장님께서는 임기를 다 마치고 전역하셨는데 뭐 그 총장님께서 일말의 어떤 그 이 뭐 비리나 뭐 어떤 사적인 연연으로 진급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 안 나고 이렇게 해서 끝났었는데 오히려 더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런 그 소위 좌파들 문재인을 포함한 인원들은 남대준 그 총장님에 대한 것을 이미 그때부터도 아주 그 독하게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저는 뒤늦게 이런 그 생각을 연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야전에 가 있다가 친구과 인원들은 다 구속됐으니까 이병택 차장께서 유성식이 너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거라 해서 와서 국방부에 올라가서 그 최강 소령이 부르면 저는 중령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밤늦게 내려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총장님 공간에 가면은 총장님께서 맥주 한 잔 주시면서 그래 그 지금 수감된 인원들은 잘 있는가 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시고 답변 드리고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총장님의 꼿꼿함 뭐 사실 제가 표현은 이렇게 담담하게 합니다만은 그 정권에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이 총장을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초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총장님께서 조금도 당황하거나 초조함 없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선 우리 총장님은 참으로 그 이 대인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늦은 밤이지만 예, 사모님 같이 나오셔서 따뜻한 차 주시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역력합니다. 그 총장님께서 장교단 정신혁명에서 그 육군의 그 남대준 총장 이전의 육군과 남대준 총장 이후의 육군을 그 바꿔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저한테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이런 그 축사를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마감하면서 총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총장님께서 나는 가장으로서는 빵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총장님 같은 분을 같이 이 보필하시기 위해서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이 나라를 구국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 그 적폐로 돼서 그 옥중 바라지 않냐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전 그래서 총장님에 대한 존경심 못지않게 사모님께 대한 그 존경심 이렇게 면회 다녀오시고 가끔 전화드리면 담담하게 이렇게 그 전화 받아주시는 사모님을 뵈면서 참으로 감사함과 존경함 마음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남대준 육군 총장의 이전의 육군과 이후의 육군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출판기념회 이전의 남대준 총장님과 이후의 총장님을 건의드리면 이제부터는 가정적인 남편이 되어주시라 내일부터 그 쓰레기 분리수거 솔선수범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모님 드실 커피 토스트 이런 것 좀 준비해서 어버 그 드세요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을 여시고 이런 출판기념회 이후에 가정적인 남대준 총장이 되주십사 하는 것을 후배를 그 대표해서 제가 대신해서 예, 그, 이, 그 축사를 하는데 예 박수를 총장님께서 밝게 웃으시고 제가 잘 이름 들리지 않지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더 잘해서 이제 그 앞으로 사모님께서 행복한 그 주부로서 그런 이 가장의 어떤 그 배려를 받으시는 그런 총장님이 돼주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해서 우리 그 육군이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총장님의 부하로서 부끄럽지 않게 더욱 노력하는 그런 유성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중앙일보 김민석 형님 오셨던데 우리 민석 형님은 국방부 대변인도 하시고 지금 요직에 계셔갖고 양복을 착 제대로 입는데 저는 아직 기자티가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복장이 불량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똑같이 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남재준 장군님을 다른 각도에서 봐왔습니다. 여기서 앞에 세 분 하신 분들은 사관학교에 이제 동기 아니 뭐 사관학교라는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저는 한참 지나서 남재준을 알았습니다. 계기는 저는 이제 잡지 기자를 쭉 했기 때문에 신문 기자가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걸 주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본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큰 특정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이제 유성식 장군이 얘기했던 그 장군 진급 문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윤일령 장군도 만났고 남재준 총장은 지나가는 거 한번 봤어요. 끝까지 안 만나줬고 그때 그 부관하셨던 대령 누구죠? 오혁 맞나? 하고 그건 몰래 만났고 유성식 장군도 그때 안 만나주고 차동명 아까 이름 나오던데 그분도 못 만나고 어쨌든 취재는 했습니다. 그 취재를 하면서 야 이걸 쓰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신문사도요 지금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이북에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 탈북자 누구 이만복 씨인가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항상 평등 문제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좋으면 걔네들 확 커버리고 러시아 혁명도 그 안에서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해서 소련이 만들어져서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북에서 우리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연대라는 단체가 어제 하마스와 연대하자고 해서 무슬림을 이끌고 시위를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신문사 안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조선일보 안에도 다르고 동아일보도 안에도 다릅니다. 내가 그 기사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내부에서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걸 한 몇 차례 연주를 하게 되니까 왜 너만 자꾸 하느냐 편파적이다 그러는데 싸움이 붙은 거죠. 내 주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야 기자가 어떻게 딱 나눠갖고 이 사람 말 전달하느냐. 내가 딱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남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말을 전달하느냐. 아니다. 남자라고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항상 기자하면서. 내가 분명히 와서 팩트인 건 팩트로 가는 거야. 나 팩트 보는 사람이지 누구의 말을 전달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그 기사를 어쩌고 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재준이라는 분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신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때 댁이 어디 계셨죠? 어디 있지 계셨는데 지 앞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뵀습니다. 뵙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번도 고개를 안 숙이고 이렇게 있길래 좀 심도왕해갖고 제가 장군님 그렇게 고개 깎아시 걸어가실 때도 그러고 다니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덜어 안 빠져요 그랬더니 왜? 물에 많이 빠졌지 그랬지. 근데 왜 그럽니까? 좀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나야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참 그 취재를 할 때 나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얘기하는 최광욱입니다. 최광욱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사실 제가 좀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말싸움한 걸 보면서 최광욱이 센 놈이구나. 최광욱이가 이번에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한참 기사를 쓰고 뭐 어쩌고 하고 저도 뭐 어쩌고 저러고 그때 윤광웅 장관을 또 개인적으로 아는 문제가 또 있었고 좀 마음 들면 아팠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정권 건너뛰고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제가 그때는 또 못 만났어요. 국정원장 그 대단한가 총장하고 그냥 만나자고 만나줘야 되는데 기자가. 근데 우리 원장님이 딱 내고 구호가 2015였습니다. 2015. 제가 책을 여러 번 냈는데 한국 스파이 전쟁 50년사에서 공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공작이라는 책을 내고 이것저것 하면서부터 제가 상당히 목표로 삼았던 게 한국의 통일이었는데 이거를 전쟁을 하는 형태로 통일하지 말고 공작을 해서 통일하자라는 생각을 꽤 오래 품었었거든요. 공작과 전쟁을 약간 변형하는 걸로. 근데 2015를 걸고 근데 목표를 줘야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군인이 더 탁월한지 기자가 탁월한지 굉장히 좀 기자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데드라인이 있어. 그때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다른 업종들은 데드라인이 매일같이 오지도 않아요. 우리 매일같이 오거든요. 거의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2015라는 타이틀을 주고 해봐. 에이전트들 띄워봐. 할 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2015년인가에 원장님은 나갔습니다. 맞죠? 세월호 사건. 그때 내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아 이때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역대 국가정보원장 중에서 이런 딱 데드라인을 걸어놓고 밀어붙인 사람이 있느냐. 지금 국가정보원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그 전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장관이 있느냐. 입학군대에서 저는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좌동은 우희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박민식 씨가 잘하길래 이거 뭐 앞으로 갈까? 그 다음에 박진 장관 이런 사람만 보이고 아직 밀어붙일 만한 싸움꾼들이 없어.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번에 좀 답답한 걸 내가 정치를 보면서 답답한 걸 느끼는데 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을 안 하게 해줬어. 처음에 한번 이겼다가 졌어.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못했어. 이거 뭐야? 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행 씨가 굉장히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가부 장관으로 한다 그래놓고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고 김행 씨도 날아갔어. 굉장히 소수 정부가 뭔가 하는 것 같다가 하다가 이 체제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딱 치고 나서 한 밀어보려고 하는데 정치현상은 지금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런 형국에서 아무 탈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좋으냐? 아닙니다. 이때는 진짜 백전노장이 나서줘야 돼요. 백전 51승 49패를 한 사람이 필요하지 한 번도 안 싸워서 무적 우리나라 육군사단 중에 6.25 이후 창설돼서 한 번도 안 패한 그런 사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6.25 전쟁부터 베트남전쟁 다 치르면서 지기도 하고 이겨본 사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남청장께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2015라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청장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셨잖아요. 그때 오히려 저를 부르셨어. 야, 너 와, 해. 그랬더니. 아이씨,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는 저도 신문사에서 쫓기는 처지였어요. 뭐, 정권도 바뀐 상태고 다 아시겠지만, 탄핵 국면에서 신문사도 힘듭니다. 거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육군 그 장군 사건 때도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고, 또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살아남기도 해야 되고 애들 졸업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건데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냐 그래 아이고 그러게요 저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코믹하게 하는데 절대로 웃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고 책을 쓴다는 건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약간 외면했어요. 제가 살면서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조갑진이죠. 감당을 못하겠어요. 체력적으로 실력에서도 그렇고. 근데 남재준 총장이 항상 던지는 주제가 야 이거 너 참여 안 해? 그러면 스트레스 확 받아서 도망을 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판기점에 이번에 책이 다 논고가 됐다길래 그때서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해고록을 쓰셨는데 2탄을 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
가장 좋은 공간은 교도소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요소에 굉장히 젖어갖고 그게 교도소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겪고 나오셔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옥에서 나온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이거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도 한번 해보셨고 국가정보원장으로 군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것도 해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아만, 신베드 왜 뚫렸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뚫렸어요. 특히 왜 D-Day, A차원을 완전히 놓쳤지? 저도 굉장히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이언돔들은 자동으로 돼 있을 때 거의 정상작동 다 했어요. 이게 정상작동 했다는 거는 기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야. 누가 작동을 시킨 것도 아니야. 아이언돔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에 특공대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끌고 가고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완벽하냐 이거죠.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상작전을 상당히 이스라엘이 천천히 할 거라고 봐요. 왜? 지금 가자지구에 어제 그쪽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지하에 공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기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한참 포위하고 있다가 누가 한 놈 나오면 아 저기 포위뜨고 나고 100m 접근해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오래 왜냐하면 정보의 시대를 겪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북한은 가자지구는 서울로 말하면 강남 면적밖에 안 된다. 서울을 딱 서울의 쪽 절반이에요.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큰 면적이잖아요. 후방지에 그 넓은 지역이 있고 북한의 비행단 중에 몇 경은 터널에서 뜨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탱이 나와서 미사일을 쏘는 수없이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만약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생각이 뭐가 붙는다면은 와 우리 국가정보원 못 믿겠다. 우리 정보사 못 믿겠다. 군 못 믿겠다. 위기는 계속됩니다. 근데 윤정부는 김행, 그 다음에 대법원장, 정치적 실패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타냐후도 정치적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 백전노장들이 지금은 좀 나서야 된다. 나서는 뭘로 나설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이 우리 여기 계신 장군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던져놓고 하면 누군가 그걸 인용해서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총장님한테 국가정보원장도 하셨으니까 남원장님한테 육군대장 전 남재준 이탄은 전 국정원장 앤드 대통령 후보 남재준 옥에서 나온 시민입니다. 자유시민 남재준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 그거는 뭐냐. 2015년 목표를 놓쳤죠. 북한을 와해시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북한을 와해시키고 통일할지 그 아이디어를 2탄으로 써주시기를 안망하면서 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